문학은 지금 저번 주에 문제는 안 풀었죠? 문제 풀었나요? 그냥 와사등만 봤었지. 그치? 그러면 6페이지에 1, 2, 3번을 풀어주시고, 6페이지 1, 2, 3번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는 10페이지는 우포는 왁스만 푸세요. 나만. 그래서 1번과 2번과 4번만. 1, 2, 4번만 푸시면 돼요. 1, 2, 4번. 자, 문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지금 뭐 이제 시만 분석을 했었는데, 이제 문제 푸는 것들을 이제 같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초반부에 특히 독서 같은 경우는 뭐 선생님이 여러 가지 방법론이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부분에 좀 많이 힘을 쏟긴 했는데, 점점 이제 문학 비중들도 더 많이 늘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차부터 이제 문법도 좀 들어갈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문법을 너무 많이 늘리거나 이러지는 못할 것 같고, 그렇지만 1, 2월에 이제 개념들을 보완을 할 테니, 그렇게 이제 좀 참고하면서 따라오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시간 안에 이걸 다 완성을 못하면, 뭐 인강으로 추가로 해서 드리는 거나 뭐 이렇게 진행을 할 테니까,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독서가 이제 좀 제일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좀 많이 투자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시 이렇게 하면 다음 시간에는 소설도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격주로 가는 거를 목표로 하고 둘다 다룰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넘어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선생님은 문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시험장에서 문학을 그냥 쫙 봤는데, 이런 내용이지라고 한 번에 내용이 딱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특히 이 정도면 다행이죠. 지금 김강균의 와사등과 박용래의 울타리밖을, 이게 두 개잖아, 시. 그지? 이 정도면 두 개니까, 거기다 문제도 세 개니까, 그지? 이 정도면 그냥 한눈에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웬만하면 연습하시는 거 추천하는 건 뭐냐면, 왜냐면 뒤에만 해도 우포는 왁스는 19년도 6월 문제예요. 최근 문제잖아요, 그지? 근데 그런데도 문제가 가나다가 세 개가 다 나왔잖아요. 그리고 문제도 많이 나왔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최근에는 네 문제짜리일 때도 보기가 두 개씩 나오고 계속해서 이제 점점 어렵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문제, 다섯 문제, 여섯 문제일 때다 보기가 두 개씩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고 보시려면 가를 풀고 가와 관련된 문제를 다 해결하고 가세요. 나를 보고 나와 관련된 거 쫙. 왜냐면 그 흐름이 있을 때 보시면 그냥 내용들이 바로바로 정리가 가능하거든. 무슨 얘기냐면 1번 같은 경우는 제일 마지막에 답이 나와야 돼. 가 나의 공통점, 가나 다의 공통점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그냥 1번에 1번에 1, 2, 3, 4, 5번 이렇게 해서 나왔어. 그지? 그러면 얘를 옆에 쭉 해서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옆에 가, 나, 다를 써두시면 되죠. 이거 몇 초나 걸린다고, 그지? 근데 이렇게 했을 때 공통점이잖아, 그지? 그러면 가를 봤을 때 가와 관련된 거한 번에 보이거든요. 근데 1번 선지, 수미상관의 방법을 통해 정서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선지만 봤을 때는 나머지를 수미상관인가? 가, 나, 이거를 다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되잖아. 아니, 그냥 가 읽고 난 다음에는 한 번에 보이잖아요. 그지? 그러면, 얘는 맞고, 얘는 맞고, 얘는 틀렸고, 얘는 틀렸고, 이런 식으로 갈 거야. 그럼 나를 읽을 때는, 얘 지우고 가면 되잖아요. 공통점이니까. 그지? 그리고 여기서도 운이 좋으면 여기서 바로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럼 그냥 바로, 다에서는 1번만 확인하면 되잖아. 그지? 그런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하면, 아시겠지만, 가가 제일 중요해요. 가가 웬만한 문제들에 거의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나오면 2번은 어떻게 보겠어? 3번까지 보면 되잖아요. 그치? 3번까지 보시면 되고 3번에서도 가에 관련된 내용만 먼저 보세요. 네, 그러면 걔네들 눈에 보이고 정답의 근거들도 확인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 안에서도 또 구체화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왜냐면 가를 봤어. 그럼 가는 그냥 하나 동그라미가 쭉 나오는 게 아니고 얘도 기준이 다시 이 안에서 또 나뉘어요. 어떻게? 지금 보시면 내용과 형식으로 갈리게 돼요. 내용이 뭔데? 정서 태도를 묻는 문제고. 그치? 그 다음에 형식은요, 표현 방법 문제야.
보이나요? 1번 선지만 하더라도 우리 가는 봤었으니까 바로 문제풀이 가자면 1번에 수미상관의 방법을 통해는 어디야? 표현 방법 그지 형식이고 그죠? 그 다음 정서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는 네, 내용이에요 그지 요렇게 2번도 마찬가지 영탄적 표현 형식이고 그죠? 그 다음 경외감 네 얘는 지금 내용이잖아요 정서고 그지 비유적 표현 인식 어둠과 밝음의 대조 긍정적 도래, 미래에 대한 암시 그지? 화자를 표면에 드러내는 감 공감 보이죠? 포인트가 다 다르게 이렇게 지금 이분법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물론 얘가 최근 문제는 아니지만 아니요 최근도 거의 다 이렇게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 포인트들을 잘 잡아가 왜? 수미상관은 아, 얘 맞아 어? 이거 다른 거 아닌가요? 아니 1년과 연단이거든요 수미상관은 물론 변형된 수미상관이라고 조금 더 구체화시킬 수도 있는데 오답선지에 그 정도의 노력을 쏟진 않는 거지 안 그래? 얘가 정답이었으면 왜냐면 얘를 지금 행을 바꿨잖아 그래서 되게 디테일하게 가야 돼요 왜? 정답이니까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 그지? 근데 뒤에서 우리는 이제 보이거든 아무 생각 없이 아 수미상관은 넘어갔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지? 정서에 변화라니까 얜 변화 아니고 심화잖아요 그지 처음부터 우울했었고 낮에부터 얘는 슬퍼했었고 밤까지 더 우울해졌었어요 그지 얜 심화지 변화가 아니야 그죠 그런 부분들을 잡아가자고 오케이 아, 그 요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미 X잖아 그때 X 즉 여러분들이 X를 한 번에 할 수 있을 때는 요 부분들이 예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면서 선지에 그냥 그어놓고 가면 되잖아요 그죠? 어, 변화의 X 이렇게 하고 어, 가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가는 X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잡아가면서 보세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2번의 영탄적 표현은 오늘 이제 개념어로 마지막에 볼 텐데 네, 영탄적 표현 이거 맞아 틀려? 맞죠 슬픈 신혼이야 처음부터 나왔어 네. 반대의 개념이 관조적 어조고 객관적 태도예요. 근데 걔네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계속 평소 어미로 다루만 끝나요. 그런 애를 가지고 이제 객관적 태도다라는 말을 쓰고요. 사실 객관적 태도라는 말 자체가 답이 된 적이 없고 관조적 어조라는 말도 2003년 이후로 나온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답이 되지 않아요. 왜? 보통의 시가 그럴 수가 없어. 웬만하면 다 감정이 드러나요. 뭐 그냥 뭐뭐했다. 비문학이지 걔가 문학이 안 되거든. 그래서 쉽게 나타나지 않아요. 2003년도에 나왔던 것도 한시였어. 예, 그 정도일 때 나오는 거죠. 쉽지 않아요. 감정의 절제 이런 단어 제일 애매하지. 그것도 이제 기준을 보여드릴 텐데 일단 이렇게 변화 포인트. 그다음에 2번에서도 영탄적 표현은 맞는데 경외감이 뭡니까? 경이 뭐예요? 예, 존경하는 거고 공경하는 거고 외는 두려워할 외자예요. 내가 존경하는데도 두려워하는 사람 뭐예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절대자에 대한 감정이에요. 예. 왜? 아, 내가 되게 존경하는 대상이지만 언제든지 나를 벌할 수도 있는, 그죠? 그리고 나의 속마음을 모두 다 알고 있는 대상이니까 절대자에 대해서는 항상 경외감을 갖고 있잖아요. 없어, 그런 얘기. 3번에 비유적. 비유가 답이 되려면 직유와 의인과 화류밖에 없어요. 은유도 안 나와. A는 B다 이것도 안 나와 예, 그냥 뭐뭐 같다 뭐뭐처럼 있나요? 계속 나왔는데 창백한 묘석 같이 이런 애들 그치? 예. 그 다음 공간에 대한 인식 네 얘가 배경이었잖아요 그치? 3번 일단 맞습니다 그치? 4번에 어둠과 밝음의 대조는 뭐 대략 있다고 쳐요 뭐 야경도 있었고 뭔가 반짝거리는 것 같기도 어둡기도 하고 예. 근데 긍정적 미래의 도래를 암시하지 않아요 얼마나 우울한데 지금 무서워 죽겠는데 그죠? 그러니까 정서도 틀렸고 5번은 뭐만 나오면 된다고? 나라는 말만 있으면 돼 표면에 화자가 드러났단 말은 내 호울로 나왔어요 주제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나? 는 애매하죠 세모야 애매해 왜? 아니라고 하기도 애매해 나라고 했으니까 내 말이야 그러면 공감하라는 건가? 아닌 건가? 의 기준을 왜냐면 이게 답이 된 적이 없어서 그리고 공감이라고 하려면 사실은 말을 건네는 방식일 때가 사실 제일 크잖아요 대화일 때나 근데 뭐 어쨌건 답이 됐어요 기준 잡을 텐데 그게 아니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정도 그러면 나에서 확실히 틀리겠지 어디서? 나를 작품의 표면에 드러나지 않겠을 거야 그죠? 왜? 어차피 공감은 포인트가 될 수가 없으니까 이거 변별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나에는 없어요 답이 3번이 됐던 거죠 그치? 그렇게
그러니까 3, 5번은 일단 가에서 먼저 골라놓고 그 다음에 나에서 보시면 돼요. 그지? 이렇게. 그 다음에 2번에서도 기억에서 미음. 보래요. 그러면 일단 3번까지 있으니까 3번까지 보시면 되는데 얘기했어. 얘는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고. 그죠? 여러분들이 제일 주의할 점은 그냥 혼자 상상하지 마. 오늘 우포노박사에서 제일 많이 틀릴 부분이 그거예요. 시에서 한동안 최근에 오다미 5위 안에 들어가는 게 별로 없었는데 우포노박사가 들어갔었던 거거든요. 이렇게 어려운 시험 와중에서. 근데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여기도 마찬가지야. 첫 번째 줄에 차단한 등불이 비인 하늘에 걸려 있다라고 했을 때 긍정부정이 없단 말이야. 감정이 없잖아요. 그지? 그러면 팩트 위주로 있으니까. 물론 우리가 찾아낸 상상 부분은 있어. 아, 그냥 뭐 비인 하늘에 걸려 있다. 이거는 지금 상상이구나. 상상이지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지? 그러면 그대로 내비 두세요. 내버려 두고 그 뒤에 만약에 그러나라든지 아니면 그래서라든지 확실한 근거, 확실한 근거가 있으면 그때 봐. 여기 지금 슬픔이라고 했으니 얘는 마이너스잖아. 그러면 얘는 이것 때문에 플러스였는데 그러나 마이너스가 됐을 거야. 이 얘기가 없다면 얘는 마이너스에서 온 거죠. 그치? 이걸 뒤에서도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할 텐데 그것만 생각을 하세요. 시인은 여러분들을 수능에 어떠한 시인도 그지? 내가 이 시를 쓰면 한 2025년쯤에는 수능에 실리지 않을까? 라고 쓰는 시인은 없어요. 내가 생각하기엔 없어요. 그지? 이거 교과서에 실리지 않을까? 라고 쓰는 시인은 없어요. 왜? 얘기했잖아. 그냥 나는 내 감정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뿐이고.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까지 주목받고 싶지도 않아. 막 여러 사람들이 막 이거 막 분석하고 이런 거 원하지도 않아. 시인이 자기 문제 풀면 다 틀린대잖아요. 뭐 50%는 틀리고 뭐 이렇다고 하잖아. 그지? 물론 그 기사 자체도 잘못됐다는 얘기들도 있지만. 근데 내가 봐도 시인들은 이거 못 맞출 수도 있어요. 자기 시여도. 왜? 나 이렇게 안 썼어. 라고 할수 있잖아. 그지? 나 그런 의도가 아니야. 자기 생각은 다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답의 근거를 찾아야 되니까. 그것만 생각해. 이 시인은 머릿속에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한 장면이에요. 그죠? 나 이렇게 낮에도 우울했었고 밤에도 우울해. 라는 그냥 그 그림, 그 정서. 를 얘기하고 싶은 거고, 근데 그걸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에 매번 보여주지 않아. 그지? 그냥 어쩌다가 한 번씩 은연중에 툭툭 던지는 거고, 그럼 우리는 그 증거를 가지고 전체 맥락을 잡으면 돼요. 얘 때문에 앞에서부터 얘는 우울했던 거예요. 그렇게 잡아야지.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하나하나 근거를, 단어를 가지고 얘는 우울해 보여서 로 잡으면 안 돼. 알겠지? 그거를 좀 많이 연습해야 돼. 쓸쓸하는 마이너스잖아. 예. 기억이요. 감정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맞나요? 아, 맞다니까. 여기 지금 슬픈 나왔잖아. 그 맥락이라고. 바뀐 게 없잖아요. 1년 전체는 지금 마이너스 덩어리야. 그지? 그렇게 봐요. 예. 그럼 쓸쓸함도 마이너스고. 그죠? 그거. 환기하고 있다는 감정 불러일으키다입니다. 2번에 보시면 공감각적표요? 예. 바깥에 스미는 어둠에서. 시각을 촉각화했어요. 그건 뭐 나중에 또 배우면 되고. 현실과 이상의 거리감을 좁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실이 이상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상이 현실로 들어오는 거예요? 대부분은 현실이 이상에 닿는 거, 그지? 그러니까 되게 좋아진다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아닌데? 너무 무서워 죽겠는데? 탑 2번이네요. 그지? 그거 잡았으면 됐어. 3번에 특정 쇼를 장음으로 있도록 길게. 나왔네. 그치? 호흡 조절? 이게 호흡 조절이지 뭐야. 그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보기들 쭉 읽었었으니까 이제 가와 관련된 거 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 주로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해서 풍경을 묘사함으로써 회화성을 잘 살리고 있군? 그럼 우리가 확인할 건 시각적 이미지 나왔으니까. 그죠? 네.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기준은 뭐 하자고? 보기 나왔을 때는 보기의 조건들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작품의 조건들도 보셔야 돼요. 포인트가 요렇게 되거든, 얘는. 근데 지금, 왜냐면 이렇게 되잖아요. 적절하지 않은 것 하면, 이렇게도 X이지만, 요렇게 돼도 X이고, 요렇게 돼도 X예요. 근데 1번하고 3번은 작품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잘 찾아요.
그러니까 본문만 보면 틀린 거 찾을 수 있으니까 2번 같은 경우 없지 않아. 조금 드물긴 하지만 있긴 있어. 그러니까 보기의 논리에서만 틀린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회화적 이미지 있었잖아. 응, 드러난다며? 그러니까 쟤도 맞고, 그지? 그 다음 본문에도 시각적 이미지 많았으니까 맞아요. 그죠? 2번에 보시면 시간의 순환적 흐름을 통해 도시의 황폐함을 이라고 했어요. 사실 얘는 여러분들 보실 때는 뭘로 골랐을 거냐면 얘 뭘로 골랐어? 예, 네, 지금 2번 같은 경우는 시간의 흐름, 그죠? 왜냐면 시간의 순환이요. 순환이라고 하면 한 사이클이어야 돼. 아침이면 다시 아침으로 와야 되고 낮이었으면 다시 낮이어야 되는데 얘 낮에 시작했는데 밤으로 끝났잖아, 그죠? 여기서 X예요. 근데 하나 더 틀렸어요. 요것도 틀렸어. 어디에 틀렸을까? 보기에서는 뭘 보여준다고 했냐면 현대 문명에 대한 태도를 보여준다라고 했죠. 그치? 얘 뭐야? 태도야, 태도. 보기는. 근데 지금 선지에서 뭐래? 도시의 황폐함이라고 했어. 황폐함은 태도가 아닌데요? 팩트인데요? 황폐한 상태잖아. 다른 걸 물은 거예요. 정서하고 시적 상황은 다른 거래잖아.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얘는 상황이잖아. 그럼 다른 애들은 태도를 물었나요? 선지 봐봐. 이번에 뭐냐 있어요? 상심. 그지? 상심 있고 4번은 소외감. 그쵸? 나오잖아. 주제적인 측면을 물었을 때는 1번은 이게 주제가 아니라 회화성을 살렸다. 그 특성을 얘기했으니까 상관없어요. 이거 보기에 있는 얘기잖아요. 그지? 5번에서도 마찬가지야. 지금 이거는 가의 주제가 아니니까 얜 전통적 세계가 아니니까 지향하는 거? 그럼 맞는 얘기고. 그지? 그니까 요 포인트들도 중요한 답의 근거이긴 해요. 그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지만 그래도 체크해 가면서 보셔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이걸로 웬만하면 이것만 해서 여기를 맞는데 여기만 틀리는 경우를 많이 내진 않아, 당연히. 예, 그리고 대부분은 여기서 그냥 학생들이 너무 쉽게 고를 수 있게 내긴 하는데 이거 동그라미로 내버리면 오답률 엄청 많이 올라가겠죠. 그치? 보기 조건들 아예 생각 안 하고 보는 친구 많아서. 그래서 그것만 좀 잘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2번은 그냥 순환해서 이미 틀렸어요. 그죠? 나는 빨리 한번 해볼게. 박용래 울타리 봐. 자, 선생님 얘기했어. 미시는 한 문장 한 문장 끊는 거고요. 거시는 뭐하라고? 시는 변하냐, 심하냐. 그치? 얘 변화예요, 심화예요? 변화였어? 심화였어? 네, 심화. 그지? 심합니다.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플러스.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가자. 그지? 그럼 얘 심화예요. 그죠? 네, 얘 청소 변화 아닙니다. 근데 계속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니까. 이게 틀렸지, 당연히. 얘도 지금 플러스에서 플러스인데요. 그런가 볼게요. 자, 나에서 1년의 팩트는 뭐야? 고향의 소녀와, 그지? 고향의 소녀와 소년과 들끼리 있다예요. 얜 긍정부정이 아니고 그렇대요. 그죠? 그냥 팩트예요. 이에 대해서 인식을 찾으시면 되는데, 그지? 자, 소녀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너 되게 머리가 마늘 쪽 같다는 칭찬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지? 그 다음에 소년을 봤어. 너 한여름에도 이렇게 알몸으로 살고 그러네. 이건 좀 이상하네. 그지? 예. 그래서 들끼를 봤어.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긍정인지 부정인지 모르겠단 말이야. 판단하지 마세요, 그러면. 근데 얘와 얘와 얘와라고 했으면 이거 동격이잖아. 그치? 그럼 쭉 묶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와중에 들끼는 사랑스럽다라고 했어요. 그럼 게임 끝났네. 오케이. 얘네 지금 다 긍정인 애들. 그지? 마늘 쪽은 얘는 지금 욕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지? 이상하다가 아니어도 머리 되게 희한하다. 이게 아니고 향토적인 느낌. 그지? 그 다음에 알몸으로 사는 얘는 노출증 이게 아니라 되게 애기인 거죠. 청소년이면 문제가 있지만, 그지? 아니, 그 정도로 알몸으로 돌아댕겨도 괜찮을 정도, 한 3, 4살 되는 애기인가 보지. 예. 그냥 그거 얘기한 거예요. 그죠? 순수한 애기. 예.
그리고 사랑스러운 들길. 어, 그러면 뭐, 어, 예뻐 보일 것 같아요. 그죠? 어. 그리고 그 길에 이렇듯 이렇듯 이렇듯이라고 했어요. 어, 아니, 이건 지금 다 주관이겠지, 그지? 이렇듯 이렇듯 이렇듯은 어떻다는 건데? 몰라. 그지? 모르겠어. 왜냐면 태도가 없어. 뭐 태양이 타도 아즈랑이 피도 뭐 주라고 하는 거야. 그지? 천연이라고 했어. 이게 천연이래. 천연이는 좋은 건데 나쁜 건데? 아, 모르겠고. 정확하게는 자연스럽게예요. 이게 하늘 천자잖아요. 어, 연이 그러할 연자인데 그냥 형용사를 얘기할 때 연이어서 해석할 필요 없고 하늘 같다란 뜻이야. 하늘 같다가 자연스럽다예요. 예. 네. 근데 모르겠거든. 그지? 그럼 뭐야? 그냥 플러스로 시작을 했고 여기는 뭔진 모르겠다 정도로 해. 흐름이 바뀌지 않았잖아. 그지? 왜? 그렇게. 이거 하듯 이렇다. 그냥 유지잖아요. 그럼 얘는 웬만하면 긍정이었겠지. 그지? 예, 네, 웬만하면 긍정이었을 거고 그 길에 이렇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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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마을이 있다 에서 팩트는 뭐예요? 다. 그지? 전체 다. 근데 주관이 하나 있어. 주관은 뭘까? 예. 네. 오, 시 되게 잘하네. 도요. 이건 지 생각이죠. 이건 시인 생각이지. 팩트는 울타리 밖에 화초를 심는 마을이 있는 거고 근데 주관으로 내가 봤을 때는 야 어떻게 울타리 밖에 도 심을 수가 있지? 라는 거야. 왜? 지네 집 아니거든. 지네 집 아니면 남들 보라고 심는 거잖아요. 밖에 심는 거는. 그치? 그러면 분위기로 봤을 때 참 착하고 예쁜 사람들이구나. 사랑스러운 사람들이구나. 그런 마을이구나. 라는 느낌이고 바뀌지 않네요. 오래오래 잔광이 부신 마을. 어. 뭐 눈부시게 이렇게 빛이 반짝반짝 거리는 마을이고 밤이면 더 많이 별이 뜨는 마을 계속 예쁜데? 그거예요. 그죠? 네, 그 정도로 해석했으면 됐어. 이거 하나하나로 어떻게 다 해석을 해요. 이게 아지랑이가 무슨 의미인지 어쩐지 어떻게 알아. 그치? 흐름으로 보라고.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1번에 3번 5번만 보시면 되고요. 그치? 네, 근데 3번에 공간에 대한 인식 맞아요. 뭐뭐 하든 뭐뭐 하든 있고 뭐뭐 같이 생긴 뭐 이런 것도 있고 그죠? 많았어요. 그죠? 네. 5번은 표면에 드러나질 않아서 그냥 답이 3번이에요. 그지? 2번에서 4번, 5번도 뭐 크게 어렵지 않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도 2번만 뭐 다시 확인을 해주시면 순차와 흐름을 통해 자연의 지속성이 뭐 드러나지도 않아. 그죠? 예,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만. 뭐 근데, 밤이 되긴 했으니, 별이 뜨고 뭐 이런 모습 정도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얘를, 순차적으로 뭐, 정확하게 나타났다거나 자연의 지속성을 강조하거나 뭐 이러지 않았어요. 그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잡아가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지? 그래서 요 포인트들을 보시고 그 다음에 우포는 왁스입니다. 그럼 이제 조금 훈련이 됐는가?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번을 보고 갈 거고요. 4번을 보고 갈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예, 상상하는 거. 그치? 시에서는 시인은 머릿속에 막 여러 가지 것들을 나열하려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지? 그러니까 정서 태도라는 것은 어떤 일반적인 팩트를 이 시인만 바라보는 관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네, 그거를 염두에 두면서 봅시다. 그럼 보기를 지금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 이 시의 화자는 우포누 배에서 왁스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득음을 못한 채 생을 마감했었던 한 소리꾼을 상상적으로 떠올리고 있다. 대놓고 나왔네요. 팩트는 뭐래? 우포는 왁새가 있는 거고요. 얘네들이 울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얘는 상상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소리꾼을 상상하고 있대요. 그치? 즉 소리꾼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야 되는데. 그치? 이걸 4번을 너무 많이 틀렸었어요, 학생들이. 네. 이거 진짜 많이 틀렸었었는데, 왜냐면은 나는 이해할 수 없어. 예, 네, 근데 그들의 마음을 들어봤는데, 뭐였냐면, 아, 못하는 일도 아니야. 걔 결국 의대 갔거든요. 예, 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 그니까 막 따지러 온 거야. 나한테 막 따지러 왔어. 시험 보고 나서. 그래서 왜? 이랬더니 물어봤더니만, 아니, 선생님, 여기 분명히 나오잖아요. 지금 얘가 동편제를, 넘어가는 저 왁새들. 완창 한 판 잘 끝냈다고 하늘 선회하는 그 소리꾼 영혼이 그럼 소리꾼 영혼이 하늘을 이렇게 도는 거잖아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게 보여? 이랬더니
아, 워딩 그대로 보라면서요, 저. 아니, 글자를 보라는 게 아니라 상황을 봐야지. 안 그래. 소리꾼 영어는 볼 수 없어요. 소리꾼은 귀신인데, 지금? 그지? 안 보이는 거야. 즉, 얘는 뭐만 보고 있어? 이 시인은 왁스만 보고 있다니까? 그지? 왁스만 보면서 혼자, 하, 이거, 응? 이 소리꾼이 지금 환생한 것 같아. 그지? 혼자 감정이입해가지고, 어, 이 한 풀로 왔구나. 너무 노래 잘하는구나. 라고 혼자 생각한 거지. 약간 미친 사람 같잖아. 우리가 봤을 때는 왁스밖에 없어. 그지? 예. 네. 근데 혼자서 계속 소리꾼을 상상하는데 왜 그걸 갑자기 감정이입을 이상하게 하냐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하지 말라니까요. 그러니까 아예 객관적으로 갈 거면 그냥 객관적으로 보시면 되지. 워딩을 보라는 얘기가 그냥 글자를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그걸 잘 봐야지. 왜냐면 얘는 오답이 나는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데 3번, 4번이 다 오답률이 높았었어요. 아, 왜 그랬을까? 이해가 하나도 안 돼요. 근데 그 부분들을 이해는 안 되지만 데이터들로 설명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는지. 일단 여러분들을 크게 이렇게 보시면 되고, 화자는 왁스의 울음소리에서 고단하고 외로웠던 소리꾼이 평생을 추구했던 절창을 연상함으로써 했어요. 그럼 얘는 네, 소리꾼 얘기 나오면 마이너스입니다. 그치? 고단하고 힘들고 너무 이런 안 좋은 삶을 살았었대. 그치? 근데 이 사람이 평생을 추구한 게 있답니다. 뭐래? 절창이요. 이게 인생의 목표였었대요. 예, 절창. 부자도 아니야. 그지? 절창이 목표였었고. 근데 그건 계속 뭐? 상상이에요. 연상함으로써 우푼우페 생명력이 소리꾼의 영혼을 절창으로 이끌었음을 표현하고 있다. 면! 우푼우페는 좋은 거예요? 좋죠. 왜? 상상만으로도 이걸 절창으로 끌어올려줬대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뭐래? 우푼우페 생명력이 그랬대. 그러니 그냥 우퍼눕이 그냥 가만히 있는 막 이렇게 푹푹 빠지는 그런 늪이 아니라 왁새들이 돌아댕기는 모습에서 이걸 느껴야 돼요. 왁새들이 울고 있는 모습에서 느껴야 돼요. 생명력에서. 그치? 아. 그리고 그건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세계에서 창조된 예술의 경지와 우퍼눕의 아름다움을 조화롭게 형상화하는 거랍니다. 같이 보죠. 그럼 얘 분석은 뭐 5분도 안 걸려요. 네. 끝났어. 이거잖아. 그지? 그냥 이렇게 쓰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시인이라는 게 이런 것들을 상황을 설정을 해놓고 혼자서 이렇게 내뱉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득음은 못하고 그저 시골장에 떠돌던 소리꾼이 있었다는 다 지 상상이요. 그죠? 다 상상이에요. 소리꾼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소리꾼에 대해서 좀 TMI가 있는 거지. 그지? 자, 이러이러한 정보들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득음은 못했었고 시골장이나 떠돌던 사람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유명가수였다는 거야? 무명가수였다는 거야? 무명이지, 그지? 유명가수한테 시골장이나 떠돌아 다니시고 뭐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지? 네. 그러니까 무명이었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못이야. 아니 아니라 못이잖아, 그지? 그러면 득음하고 싶었는데 못한 상황이면 선생님이 얘기했어. 상황은 긍정부정할 때 기준이 뭐라고? 정상적이냐 비정상적이냐를 따져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느낌 가는 대로 하지 마시고. 그지?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득음을 못한 상황이라면 비정상적인, 그죠? 적어도 이 사람한테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면 부정적 현실에 있었던 게 맞아요. 그지? 그 얘기라는 거야. 축 갔어. 신명 한 가락에 막걸리 한 사발이면 그만이더 흰 두루마기에 그 산에 했어요. 재진술이네. 그지? 얘 대문자 A고 네 소문자 A로 흰 두루마기에 그 산에. 이거 그냥 재진술이에요. 그죠? 똑같은데. 근데 이제 또 TMI를 줬는데 뭐야? 신명 한가락에 막걸리 하나면 됩니다. 즉 이 사람은 노래랑 술을 좋아합니다. 라는 정보. 그죠? 됐고. 그 다음 꿈속에서도 폭포 물줄기로 내리치는 한 대목 절창을 찾아 떠돌더니 라고 했어. 그러면 술하고 노래 중에 뭘 더 좋아한대요? 노래. 그치? 꿈속에서 술 찾았으면 이 사람은 술인데 절창을 찾잖아. 그지? 그러면 그 좋아하는 술보다도 노래를 좋아했다. 라는 거. 됐고. 근데 오늘은 이랬어요. 엄청 중요해. 그지? 왜? 오늘은 이라는 단어 때문에 지금까지가 다 과거였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치? 시험에 시는 이걸 내요. 소설도 내죠. 시간적 배경 내요. 근데 포인트가 다른 건 뭐냐면 소설은 뻥이잖아. 뻥이니까 믿게 하려면 쓰잘데기 없이 디테일해.
오후 몇 시였다. 그 다음 날이었다. 뭐 몇 년 뒤였다. 라는 거를 다 알려줘요. 그럼 시험에는 시간적 배경 물을 때 뭐가 나오냐면, 이게 뒤죽박죽일 때. 그냥 결론부터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지? 이게 막 시간이 막 이렇게 섞일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물어봐요. 예, 근데 시는 맨날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와사등 때도 낮인지 밤인지 못 찾았잖아. 왜? 시인은 그거 안 알려줘. 팩트를 전달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자기는 상황을 보고 있으니까 그냥 그거 느낀 대로만 그냥 설명하는 거야. 여기도 오늘이란 단어. 그러니까 자기는 은연중에 시간을 내뱉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귀신같이 잡아내야지. 왜? 아, 그거 시간 낼 때니까. 분명히 선지에 낼 거예요. 시간의 흐름이 어쩌고 이런 거. 방금 전에도 냈잖아요. 순환인지 흐름인지 내잖아요. 그치? 그거. 과거였다. 이제 현재. 그러면 우리는, 아, 오케이. 과거는 전체 마이너스였어. 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오늘은 왁스에 우름 되어서 우왕사 솔밭을 다 적시고 우포늪 둔치 그 눈부신 붐빛 위에 자우님 꽃불 질러 놓는다 했어요. 자, 여기는 중요한 게 있어. 팩트는 뭡니까? 오늘은 우포늪에, 그죠? 왁스들과 왁스 울음소리들이 들리고, 그 다음에 솔밭에 꽃불이라는 건 그냥 꽃이 많다는 얘기죠, 그지? 네, 그래서 꽃이 많이 지금 피어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팩트예요. 주관적 인식은 뭐야? 혼자 상상한 건 뭐야? 이 소리꾼이 이 왁스다 라고 되어 라고 했잖아. 이건 지상상이지, 그지? 얘 지금 똑같은 애예요 라고 한 거는 지상상이에요, 그죠? 그거 잡으시면 되고, 그지? 그 다음 살아 선언했어요. 뭐야? 갑자기 이쪽으로 가잖아. 왜? 아, 이것도 똑같죠. 아, 키트 질문이나 뭐나 이런 거 다 똑같다니까. 그냥 자기는 설명 다 해줬으니. 그리고 설명할 필요도 없어, 시에서는, 그지? 나는 그냥 과거랑 현재 이것만 계속 설정을 해놓고 상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다시 과거로 갔어. 그럼 우리는 예상은 하는지, 뭐? 우울한 얘기 나오겠다, 그지? 그렇기만. 살아서는 근본마저 알 길 없던 혈혈 단신이었고, 텁텁한 얼굴에 달빛 같은 슬픔. 그래, 예상하던 바야, 그지? 슬픔이 막 있었어. 근데 그 와중에 이 사람을 하나 설레게 하는 건 뭐였다고? 노래야. 늙은 고수라도 만나면 막 어깨 들썩 산 하나를 흔들었대. 그거 알고 있어. 그래서 필생 동안 그가 그렇게 찾아 헤맸던 소리, 절창이요, 그지? 그게 적막한 늪 뒷산 솔바람 맑은 가락 속에 있었던가. 아, 그런가? 라고 보지 마시고, 얜 지금 과거 얘기하는 거야, 현재 얘기하는 거야? 현재, 그지? 슬쩍, 자, 오늘 바로 이 맑은 솔바람 가락 속에 있는 것 같아. 그가 찾았던 그 절창이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예, 네. 그거 되게 무서운 얘기야, 그지? 시인은 사실 지금 이거밖에 안 보고 있으면서 혼자서 막 스토리를 지금 막 짜내고 있는, 네, 상황인 거죠. 그 다음 소목장제 장제 토평마을 했어요. 얘는 과거와 현재야. 현재죠? 토평마을. 양파들이 시퍼런 물살 몰아칠 때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그랬더니 부정이래. 이러지 마, 그치? 네. 뭐라고? 왜 부정이야? 시퍼런 물살이요. 그럼 새파란이라고 했어야 돼? 뭐 파란 이랬어야 돼요? 예쁘게 쓰면 괜찮아? 아니라니까, 그치? 시인은 지금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정서예요. 여기선 얘기했잖아. 뭐만 나오면 긍정이야? 우퍼눕의 생명력만 보여주면 돼. 시퍼런 물살? 좋지. 왜? 막 역동적이잖아요. 예. 네. 얘 긍정이요, 다. 이쪽은 지금 다 긍정이라니까. 그치? 그쵸. 그렇게 맥락을 잡아야지. 갑자기 여기는 막 갑자기 마이너스? 그럴 이유가 없잖아.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 지금 되게 좋아. 너 이제 이렇게 환생을 했구나. 이렇게 절창을 부르는구나. 이런 와중에 갑자기 우울해질 리가 없잖아. 그치? 그 역동적인 와중에 나오죠. 일제의 깃을 치면. 왜? 이 얘기가 왜 나왔어? 얘의 역동적 이미지를 강조해 주려고 나온 거야, 그지? 그래서 깃을 치면서 동편제 넘어가는 저 왁스들 했어요. 아, 동편제 넘어가는구나. 보통 같았으면 넘어갔어도 돼. 모르는 그냥 고개 넘어가나 보다 하고. 근데 얘 지금 뭐라고? 주석이 있어. 그러면 보셔야죠, 주석을. 그지? 근데 봤더니 뭐래? 판소리래잖아. 그럼 상상이네요. 자, 저기 넘어가고 있어 이랬는데 그 저기가 판소리야. 예, 네, 판소리 고개를 넘어가고 있다고, 그지? 그래서 그 밑에 나오잖아. 완창한 판 잘 끝냈다고, 그죠? 다 상상이라고.
그치? 만찬 한판잘 끝냈다고 하늘 선회하는 하늘 돌고 있는 그 소리꾼 염원의 심연이 다 상상이고, 우퍼는 꽃잔치를 자지러지도록 무르익힌다. 팩트는 꽃이 너무 흐드러지게 예쁘게 피어 있다. 정도예요. 그치? 요거예요. 시 어떻게 쓰는지 알겠죠? 그치? 여러분도 쓸수 있어. 그치? 어려울 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그냥 그걸 말로 옮기는 거죠. 그치? 그래서 그 부분의 포인트를 잘 잡아주시면 돼요. 4번 해보시면. 1번은 어렵지 않았고, 그치? 풍경 연결지어서 절창을 상상적으로 떠올리고 있다니까? 그죠? 1번 어렵지 않았고, 2번에서도 삶의 비애, 지금 뭐 마이너스였었던 부분이니? 뭐 비애 연결한 거 어렵지 않아요. 3번에. 자, 평생 추구했던 절창, 우프늪이 찾아낸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를 헷갈려 하던데, 정서 드러내고 있습니까? 네, 있었던가 해서 영탄 적어준대요. 정서 드러났어요.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니에요. 4번도 많이 헷갈려 했는데, 왜냐면, 아까 얘기했잖아. 선생님, 소리꾼 영혼이 넘어가는데요? 이러면서 보인대, 그게, 그지? 상상적으로 떠올린 세계를 우프늪 일대 현실적 공간과 결부하고 있다.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거야. 왜 상상적이냐? 여기 지금 소리꾼 영혼이 넘어가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 답답하죠, 그지? 글로 나눠놨어요. 소리꾼은 상상이라고 했어요, 그지? 그럼 얘는 지금 상상과 현실이 결부된 거 맞아요, 그지? 5번은 뭐가 틀렸어? 엉망진창이야. 여러 가지 틀렸어요. 뭐? 대비가 아니고, 얘 지금 동요신데? 되어라고 이제. 주관, 그지? 대비 아니에요? 소리꾼과 왁스는 동일한 대상으로 보고 있고, 자연과 인간이 통합된 예술의 형상을 사실적으로, 얘는 왜 사실적이냐고. 상상이라니까. 그지? 예. 이 경지는 지금 왁스만 날아가고 있지. 혼자 소리꾼까지 융합한 건지 혼자예요. 그죠? 그렇게 보시라고, 제발. 알겠어? 요거고. 나머지 선지 다음 주에 할 텐데, 미안해. 근데 개념어 보는 거, 이 교재가 문학 개념어의 교재예요. 요거를 말씀을 드리고 끝낼게요. 지금 보시면, 뒤에 페이지에, 역시, 뭐, 이 정답과 해설에서 오답의 기준에 가지고 선생님이 얘기했던 포인트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용이랑 형식이랑 이제 그런 것들. 근데 이제 16페이지를 보시면, 16페이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작업인데 내가 그걸 해드린 거야. 알겠어? 뭐냐면 개념어에 맞춰가지고 개념어들 문제들을 지금 쫙 뽑은 건데 영탄법은 내가 개념을 내린 게 아니야. 수능에서 이렇대. 수능에서. 그래서 특히 영탄법 같은 경우는 너무 헷갈려하는 애들이 많은데 그에 비해서 너무 출제가 잘 돼서 그래서 뽑아봤어요. 영탄이라는 키워드로 출제가 된 거, 7차 교육 과정 05년도부터 지금까지 나온 걸쫙본 거야. 즉, 여기 지금 16페이지 왼쪽에 사이드 보시면 개념하고 정리가 있잖아. 이게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중요도를 보실 수가 있는 게 뒷페이지까지 넘어갈 정도로 되게 많이 나왔다? 중요한 애야. 그죠? 근데 한두 번 나오고 말았다? 별로 안 중요한 애야. 그치? 그걸로 보시면 돼요. 다 넣어놨으니까. 얘는 정답이 되건 안 되건 다 넣어놓은 거고, 가운데 있는 거는 정답이 된 케이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7페이지에, 얘는 지금 23번 해가지고, 정답이 4번이 있는데, 내가 잘못 표시한 게 아니야. 5번에 별표로 해놨잖아요. 예, 왜? 예, 얘는 적절한 거니까. 적절한 거 분석하라고. 예. 적절한 게왜 적절한가요? 영탄의 어조라고 했어요. 그치? 영탄법과 영탄의 어조는 다르긴 해요. 왜? 얘기했잖아. 영탄의 어조라고 하면 뉘앙스를 얘기하는 거고, 어조는 기본적으로 종결어미를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 얘는 종결어미. 그런 태도들을 보는 거니까. 그죠? 이거의 반대는 뭔데? 관조적 어조라니까. 관조적 어조는 객관적 태도와 연결이 되는 거고, 왜? 얘는 지금 정서를 표출하는 애와 연결이 되잖아요. 그지?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종결어미가 어디를 봐야 되냐면 얘기했잖아. 평서형 종결어미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어요. 평서형. 뭐뭐 했다, 뭐뭐 했다, 뭐뭐 했다. 선생님, 뭐뭐 했다로 끝나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로만 끝날 때. 알겠어? 그냥 그런 시는 사실 거의 찾기가 힘들다고요. 근데 영탄의 어조는 그거 빼고 나머지 다. 그러니까 보통의 영탄법도 해당이 되죠. 뭐뭐 했는가, 그지? 네, 뭐뭐 했도다, 뭐뭐요, 예. 이런 것들도 들어가는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지금 여기 나왔잖아. 정답이 17페이지에, 그지? 네. 정답이 5번에 영탄의 어조로 시상을 집약한 게 맞는 선지예요. 그럼 이걸 찾아야 되잖아.
근데 본문에서 영탄의 어조로 이 시상을 집약하고 있는 부분 찾아보세요. 어디예요? 어딜 근거로 있겠어? 내 맨 마지막에 너조차 미친들 어떠랴? 그죠? 왜냐면 이것 빼고 나머지는 거의 다 다로 끝났어요. 거의 다 다로 끝났고 집약이라고 하면 사실 전체를 마무리하는 거니까 그지? 마지막을 찾으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뭐뭐 하랴 라고 했으니까 이게 서리법이잖아. 서리법이 영탄법이다라는 범주로 들어갈 순 없잖아요. 그지? 왜냐면 그러면은 뭐하러 용어를 다르게 표현을 했겠어요. 그지? 아예 개념이 다른 건데. 근데 이 서리법도 영탄의 어조에는 들어갈 수 있다고. 이 뉘앙스에는. 즉 서리법도 들어가고 영탄법도 들어가고 요렇게는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답이 됐던 케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보시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영탄법의 정의 알죠. 감정을 드러내고 사전적 정의는 요거예요. 지금 16페이지 맨 위에 영탄 땡땡 감탄사나 감탄조사 따위를 이용하여 기쁨 슬픔 이건 사전적 정의야. 이거 백나 알아서 뭐 할 건데. 그래서 사이드로 좀 조그맣게만 뺀 거고 필요 없어. 우리는 수능에서 어떻게 됐는가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쭉 모아둔 겁니다. 지금 18페이지도 있고요. 그죠? 예, 그래서 이 곡의 참화설, 심지어 수필일 때에도 지금 나온 것들, 그리고 19페이지도 있고, 그지? 19페이지도, 여기도 지금 영탄의 어조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어요. 어딨어? 어딨어요? 예, 얼마나 아름다운 것밖에 없어요. 그지? 요런 표현들, 그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거기다가 물론 이제 분분한 아까 점점점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죠. 예, 다 들어가는 표현들인 거고. 그 다음에 뭐 20페이지 예,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정답이 됐던 것들을 지금 쭉 넣어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게. 알겠지? 이거를 원래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풀면서 정리해두면서 만들어야 되는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으니 그냥 이거를 기억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그래야 개념어들이 정리가 되지. 얘기했잖아요. 항상 모든 공부는 단권화가 핵심이고요. 특히 외워야 되는 개념들 같은 경우는 딱 영탄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몇 년도 몇 월 문제, 몇 년도 몇 월 문제, 몇 년도 몇 월 문제가 그냥 문제로 둥둥 떠다니면 안 되고 이렇게 딱 정리가 돼서 아 이럴 때 답이야. 이렇게 정리가 돼야 앞으로도 계속 영탄을 정리할 수가 있지. 안 그러면 그냥 계속 둥둥 떠다닐 거야. 어디서 봤는데 이러고. 환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정서의 환기 제일 많이 나오지. 제일 많이 나오는데 환기가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게 한자가 다른데 공기를 환기하다랑 헷갈려. 근데 공기를 환기하다 할 때는 이게 공기 기자고요. 환이 바꿀 환자예요. 치환하다 할 때 그 환자예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 문학에서는 불을 환자에 일으킬 기자예요. 불러일으키다. 그래서 얘는 유의어가 뭐냐면 비슷한 단어가 뭐냐면 유발이야. 유발. 그러면 이게 환기가 아니잖아요. 공기 바꾸는 거랑 느낌이 다르잖아요. 유발이라고. 유발. 불러일으키는 거. 그래서 얘는 지금 보시면 1번을 변화로 보고요. 2번을 심화로 볼게요. 네, 우리가 이제 많이 했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던 아니면 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던 얘도 마찬가지.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던 그 다음에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가던 그지? 요렇게인데 정서의 환기라고 하면 1번이야 2번이야? 1번 2번? 둘 다라고. 둘 다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다. 공기 바꾸는 거로 생각하면 그지? 그냥 뭔가 분위기 전환시켜야 되지 않냐? 아니 요것도 돼. 왜? 여기 근거가 있어요. 08년도 수능에서 무려 10여 년 전에 이미 정의를 줬는데 왜? 되게 무서운 선지가 있어. 23페이지 봐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화자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에이,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러면 A와 B를 보죠. A는 변화요, 심화요? 에이, 우리 알잖아, 와사다. 심화잖아. 얘 심화라니까? 변화 아니라니까? 근데 정서 환기래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거꾸로 아, 정서의 환기는 심화도 되구나. 그러면 B를 보세요. 세월이 물 흐르듯 하니는 변화요 심화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1수는 뭐냐면 되게 슬픈 얘기야. 어느 10수생의 얘기예요. 과거 시험을 10년 동안이나 본 거야. 수능을 10년이나 봤어. 좀 소름 돋는 얘기야, 그치? 10년 허둥대노라 이랬잖아, 그죠? 근데 2수를 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직 못 붙은 거야. 개교 이렇더니까 내가 여기저기 막 이렇게 쳐다보러 다녔던 거죠. 그러니까 막 누가 좋대더라 누가 뭐 좋대더라 이러면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 이런 부귀공명이 늦었다 라는 얘기고, 부급 동남해도 아니 공부만 열심히 해도 이러지 못할까 하는데, 즉 여기까지는 얘 지금 과거 시험 보겠다는 소리야 안 보겠다는 소리야? 보겠다는 소리죠. 아 내가 왜 그렇게 공부했을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라는 얘기야. 근데 그래서 여느 때처럼 독서실을 가려고, 그죠? 막 세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울을 딱 봤는데, 서른이야. 눈빛이 막 자글자글하고, 그지? 뭐예요? 세월이 물 흐르듯 하니. 눈 떠보니 서른이구나. 이렇게 됐어. 자각을 했어. 그래서 뒤에 태도가 바뀌었죠. 못 이룰까 하여라 라고 했잖아. 이건 변하잖아. 그 전까지는, 내가, 미쳤었어. 내가 공부만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공부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라고 하다가, 너무 늙었네. 그럼 이제 못하겠다 라고 태도를 바꿨다고, 그치? 요거. 네. 그래서 얘는 변하잖아요. 그거.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지금 보시면 기출 선지를 보세요. 아무데나 다 나와요. 정서 환기는 사실. 그치? 과거를 회상을 하든 정서를 내포를 하든 뭘 계속 정서 표출과 그냥 동일한 표출, 유발, 환기 다 같은 단어. 그러니까 얘는 사실 변별 지점이 안 된다는 거야. 그걸 보여주려고 한 거지. 왜냐면 이거 가지고 심화 가지고 아 얘는 심하니까 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까봐. 환기가 오답이 될 포인트가 되기가 더 어려워. 답이 오답이 될 수가 없어. 알겠지?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을 여시고 편하게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개념어들을 쭉 넣어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그런 이런 식으로 정답이 됐던 케이스들을 쭉 해서 넣어둔 책이에요. 문학 개념어 책이. 그래서 이제 곧 1월 말에 나올 거니까 1월 중순 이후에 나올 텐데 일단 최대한 빨리 읽고 되는 대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그래서 시 나머지 문학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소설 보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